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, 선 파트너스의 조선을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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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오늘장 간판 중 어떤 종목인지 좀 선정 이후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랩지노믹스를 좀 꼽아봤습니다. 일단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수젠텍, 휴마시스 같은 또 다른 진단키트들도 좀 같이 들썩이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항암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뭐 계약권,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마일스톤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진단키트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. 사실 최근에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수출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인도 지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최근에는 이제 다가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이벤트들 정말 다양하게 신사업들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로나 이벤트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히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일단 뭐 항암이라든지 기대가 되는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조선일 대표께서는 앞서 우리 유리나 캐스터가 좀 주목했었던, 정리해줬던 홍준표 대선 후보 인맥주, 휴맥스홀딩스에 주목하고 계시네요. 네, 휴맥스홀딩스 오늘 뭐 상한가에 좀 마치는데요.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얼마 전에 20일하고 21일 날 이제 그 TBS 의뢰로에서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선 지지도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특히 이제 전주 대비 한 3.9% 올라가면서 20% 정도 가까이 올라왔는데, 전 보수, 특히 이제 보수권의 1등이었던 윤 전 총장하고 격차가 한 28.4%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가 한 달 이수로 줄어들었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, 원래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. 세트박스 관련주 지주사인데요. 이 회사는 원래 2016년도까지 배당을 꾸준히 줬던 종목인데 지금 뭐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미 뭐 바닥에서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당 관련해서 관련 이슈에서 저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인맥 관리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치 테마주는 분명 위험성이 따르니까요.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SMCNC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설명 좀 들어볼까요? 네, SMCNC는 뭐 계속해서 한 2,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순환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이죠. CJ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도 이제 M&A 이슈가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추세를 좀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이슈, 그리고 앞으로 한 10월 달까지 M&A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관심 드리고 난 다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추세를 더 보시고 M&A 이슈 발표되기 전까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, SMCNC 뭐 어제 오늘 지금 급등 물켜서 오늘은 지금 18% 이상 급등하면서 한 6,1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앞서 지금 주목해 주셨던 휴맥스 홀딩스 또한 지금 29% 이상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. 7,000원대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 이 안에서 너무 급등하는 것들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. 시간을 두고 좀 더 점진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의견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, 또 진단키트 관련주 앞서 우리 그 하창 본부장 주목해 주셨는데요.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19.13% 상승하면서 완전 급등이네요. 33,000원 정도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 뭐 이 밖에도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 뭐 다들 10% 이상 상승을 켜면서 17,0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.